타지에서 고향 까마귀만 만나도 반갑다는 우리말이 있습니다. 명절 때는 더욱더 고향의 정이 그립습니다. 남부돌치안트 호남향우회가 남부돌치안트에 거주하는 향우들을 초청해 새해 덕담을 나누며 떡국잔치를 벌였습니다. 2월 9일 오후 6시 짤바오 니드회관에서 열린 이번 설잔치는 먼저 오인자 회장이 회원들에게 만복을 기원하며 건강한 한 해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또한 잔치에 참석해 주어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손종은 제도 호남 향우회장이 참석하여 향우들에게 새해 덕담을 전하며 격려했습니다. 아울러 손 회장은 오는 2월 13일까지 재외국민 등록 신청을 해야 4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가능하다며 선거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또한 오는 27일 보트롭에서 제도 호남 향우의 대보름 잔치가 열린다며 많은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전성준 DJ가 음악 반주를 맡았고 김재승 향우가 진행한 회원 노래 자랑에서는 흥겨운 분위기 속에 열띤 경합이 있었습니다. 김성수, 정봉자, 최명수 박사와 최연소 향우, 이철우, 더 와이즈 유럽법인장 등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 라병인 향우가 만경강상을, 오화자 향우가 춘향이상을, 임금행, 임원자 자매가 호남 휘모리상을 각각 차지해 쌀 한 가마씩을 탔습니다. 노래를 시키지 않으면 돈 갖고 튀겠다는 거. 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김영수. 이건 나는 변할 수 없어요. 그대 향한 마음은 이날 잔치에 85세 최고령인 황영극, 이송은 씨 부부가 아들 며느리와 함께 참석하여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남부호남 향우 설날 잔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뉴스 이순입니다.